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싸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국민대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육부는 규정에 맞지 않는 점들이 확인됐다며 국민대에 사실상 김 씨의 임용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경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국민대 감사에서 들여다본 건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심사 과정과 겸임 교수 채용 과정, 그리고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경위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국민대는 박사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을 조 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위촉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전임 강사 한 명을 포함했습니다. 겸임 교수 채용 과정에선 김 씨의 지원서에 적힌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달랐는데도 확인하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같은 국민대 출신이란 이유로 면접 심사도 없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의 관련자 징계 요구와 함께 기관 경고 처분을 내리고 지원서에서 허위가 발견되면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지원서를 재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했습니다. 현행 법령상 부정채용 시 면직 조항이 없어 교육부가 나설 수는 없지만 사실상 국민대에 임용 취소를 요구한 겁니다. 국민대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식 30만 주를 취득 처분하면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고 무자격자와 투자자문 계약을 맺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배임 횡령 의혹은 경찰의 수사를 의뢰하고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에겐 각각 경고와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과 김건희 씨와의 연관성은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경력 투쟁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국민대를 표적 감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김경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